안녕하세요. 연수서울치과 나기원 원장입니다. 제가 이번에 덴탈빈에서 프랩에 관한 핸즈온 코스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임상의 과정들을 생각해보면 사실 크라운이나 인레이처럼 자연치를 프랩을 해야 되는 진료의 과정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임플란트 같은 어떤 진료 영역과는 다르게 자연치 프랩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세미나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하고 바로 진료를 시작하신 초년차 선생님들께서 좋은 프랩을 볼 수 있을 만한 기회도 많지 않고 또 자기 프랩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만한 기회도 많지 않아서 프랩이 좀처럼 나아질 수 있을 만한 그런 기회를 얻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이틀에 걸쳐서 진행하게 될 이번 핸즈온 코스에서는 꼭 알아야 되고 지켜야 될 프랩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들과 우리가 프랩을 한다는 것은 결국 수복을 하기 위한 과정인 것인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크라운이나 이런 것들이 다양하니까요. 그런 다양한 수복물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어떤 점에 포커스를 맞춰서 프랩을 해야 좋은 그런 프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임상적인 팁들을 선생님들께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크라운 치료를 하면 반드시 하게 되는 임시 수복물의 과정, 특히 상악 전치부 같은 경우에서는 프랩만큼이나 임시 수복물이 갖는 의미나 중요성이 큰데요. 다양한 상황에서 임시 수복물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을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수복물을 세팅함에 있어서 본딩에 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은 세라믹 레스토레이션이 주를 이루어가고 있으니까요. 그런 본딩에 관한 것들도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총 이틀에 걸친 핸즈온 코스의 시간 중에 이론적인 강의의 시간보다는 선생님들께서 직접 실습할 수 있는 시간을 훨씬 더 많이 할애를 해서 직접 프랩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핸즈온 코스를 통해서 프랩에 아직 자신이 없는 또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초년차 선생님이라든지 임상용이 좀 되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프랩에 대한 피드백을 받은 지가 오래되신 선생님들께서 이 핸즈온 코스를 들으시면 보다 나은 프랩을 하실 수 있게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매일의 진료가 조금 더 즐거워지고 스트레스를 좀 덜 받는 그런 진료를 하실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들으러 오셨으면 좋겠고 저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세미나를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미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